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금 밑에서는 이지현 씨가 녹음의 한창입니다. 자, 이따 한 분을 불러보죠. 짜잔, 제일 중요한 걸 안 가졌다. 자, 오늘의 깜짝 이벤트, 꽃배달과 카우보이. 꽃배달만 하냐? 아닙니다, 멋진 세레나도 준비합니다. 세레나데. 아주 솔직히 큰일 났습니다. 음이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. 네가 참 좋아 빰빰빰. 너무나 기분 좋겠죠. 장미꽃 백송이를 봤는데 말이죠, 그때 찬물을 끼얹는 말 뭐라고요? 배송류는 착불입니다. 황홀한 순간에 배송료를 주세요. 얼마죠? 7,000원입니다. 7,000원을 달라. 야, 잠깐만 잠깐만. 지현아, 너 손님, 너 뭐 왔는데 여기 배달? 너 여기 있는 거 주소 누구 가르쳐줬어? 아니야. 뭐야 이거? 뭔데? 몰라. 안녕하세요, 예, 이지현 씨 되시죠? 예, 누구세요? 예. 꽃배달 왔습니다. 예. 누가요? 예, 받으시고요. 어? 누가요? 우선 받으시고요. 녹음 못한다? 분위기 들어. 나이 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. 잠깐만, 누가요? 보낼 사람 있어? 어머, 어떡해.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받아봐. 어떡해. 아, 너무 예쁘다. 누가 보낸 건데요? 예, 예, 보내시는 분이 말씀 안 하셨거든요. 그냥 가르쳐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. 뭐야? 우리도 많이 들었다. 아,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사랑이 참 많이 웃게 된 너 때문에 지금 아직은 얘기할 수 없어. 나 있잖아 지연 정말 좋아. 사랑이라 말하기 어설플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지연 네가 참 좋아. 아주 솔직히 지연 네가 누가 보내주셨는지 말씀 안 하셨고요. 네. 예, 배송료는 착불이거든요. 에? 예, 7,000원 드립니다. 아, 배송료. 아니, 퀵 같은 거 오면 돈 내는 거 있잖아. 내야지. 어휴, 줘, 드려. 예, 아, 내가 돈이 어디서 7,000원을 줘. 예, 받아야 가는데. 저희 먼 길 왔거든요. 나중에 드리면 안 되죠? 어, 지금 받아야 가죠. 나중에 뭐, 나 7,700원인데 7,000원 다 쓰는데 못 썼네. 누가 보낸 거예요? 어느 분이 보내셨는지 말씀하시거든요. 모르겠다. 카드도 없어요. 네. 그 좋아하시는 분이 보내셨어요. 예, 그래서 사랑의 세레나데랑 같이 보내셨거든요. 네가 참 좋아. 아니, 사랑의 세레나데만 7,000원도 같이 보내시지. 7,000원 뭔지 모르겠어. 너무하잖아. 나 그 사람이 언니가 그런 거 하는지 모를 거야 아마 지금. 이지현 씨가 7,000원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. 에? 빨리 주세요, 가게요. 저희 갔는데 또 스케줄 또 있거든요. 혹시 그분 그 좀 뚱뚱하시고 키 크시고 혹시 파마머리 아니에요? 파마머리에 네. 머리 큰 사람 아니에요? 요즘 그 비와 스케줄이 맞먹으시다는 그분 아니세요? 아닌 것 같은데요. 예, 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. 예. 준 오빠 맞죠? 몰라. 어, 뭐야 이거 사람 진짜. 이거 저 7,000원 못 내면 못 가져요. 그럼요. 아니 이게 저희 정말 비싼 거거든요. 예. 비싸 보이는 이게 특별히, 비싼 건 아닌데. 예, 특별히 저희가 또 준비한 거라서. 예. 이곳에 가져갔어요. 얼마만 되겠어요? 얼마만 되겠어요? 7,000원만 주면 되겠어요? 끝까지 7,000원을 지키고 있는 우리 주얼리 이지현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자, 이곳은요 진짜로 힘내시라고 저희 제작진이 보내주신 거예요. 예. 나 이거 갖고 싶어서 얼마나 망설였는데.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?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김밥 싸야 되는 거. 응? 아침에 내가 김밥 본인 싸야 되는 거. 본인 직접 싸요? 저 정말 일생일 때 정말 최초였어요. 보시는 분들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